지난 한해 세월호 사고와 의정부 화재, 그리고 최근 IS의 테러로 인해 안전은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로 부각됐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국내 일반 테러 발생에 따른 경찰의 초동 조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최보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내 상암 CGB 상영관에서 국내 일반 테러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주관은 마포경찰서장, 현장 지휘는 경비계장으로 마포경찰서, 마포구청, 56사단, 마포소방서, 월드컵 경기장, 상암 CGB 등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를 1주년을 앞두고 재난에 대한 그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난 대응 훈련 기관 간에 공조하고 협조해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숙달하는 훈련을 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매월 16일을 재난 안전 위기 대응의 날로 지정을 해서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시작 전 박한수 경비계장의 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바로 실시했습니다. 상황은 4월 16일 오후 3시경 상암 CGB 매표소 로비 쓰레기통 폭탄 테러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관람객 2명이 부상을 입고 용의자 1명은 월드컵 경기장 역 방향으로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위해서 참가한 그 기관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숙달 해야 될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숙달시키고 국민들을 좀 더 나은 그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이렇게 자기들의 임무 또 장비 그런 걸 숙달시키는데 좀 더 한 발짝 나아갔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전과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그런 고취시키는 그 계기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이뤄져 어떤 도발이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